자, 별이 양은 가수를 꿈꿨던 어머니의 끼를 물려받았는데요. 별이 양은 6살에 이미 꼬마 걸그룹으로 데뷔를 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매니저이자 스케줄 관리, 화장, 의상, 노래 지도까지 다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요즘 편찮으십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심부전증을 앓게 되었고 망막병증으로 실명상태에 시력이 됐습니다. 또 2020년 8월 집에서 넘어지면서 척추 6개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일어나지 못하고 침대에서만 생활하고 계십니다. 별이 양은 집안일과 어머니 간병일을 다 합니다. 한 번은 모 방송국 오디션 프로그램 녹화를 하러 갔는데 이 엄마 식사를 준비해놓고 왕복 4시간 지하철로 이동해서 녹화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했는데 그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송별이 양을 키웠는지 알게 됐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이제 네가 내 엄마가 됐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별이 양은 엄마가 그랬듯이 이제 엄마의 손말이 되어 어머니를 지켜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님을 위해서 송별이 양은 도전 꿈의 무대에 도전했고 오늘은 2승에 도전을 합니다. 네, 들을 때마다 마음 뭉클한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특집으로 한 주 못 뵙고 2주 네. 전에 1승 차지하고 나니까 주변에서 뭐라고들 하시던가요? 오랜만에 연락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되게 예쁘게 컸다고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네. 특히 제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께서 오랜만에 연락이 오셨어요. 근데 재작년에 늦둥이를 낳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늦둥이가 너처럼만 잘 자랐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도 그러셨구나. 정말 기특하고 뿌듯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방송 후에 당연히 엄마도 네. 데려 다녀왔을 것 같은데 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정말 축하한다고 장하다고 하셨고 사실 엄마가 아프시다 보니까 항상 목소리가 힘이 없으셨어요. 근데 그날은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건강하실 때보다 더. 그래서 많이 기뻤고 근데 엄마가 그 다음에 축하한다고 하고 바로 야 열무김치 한 단 좀 해서 보내라고 하셔서 담가서 보내드렸습니다. 담갔다고요? 네. 별이 양이 담가요 네. 김치를요? 네. 19살이? 아니 39살 김소리 씨가 못 담그는 열무김치를 19살 송별이 양이 담그셨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담갔을까? 저희 집은 반찬을 제가 다 하는데요. 엄마가 신장이 안 좋으시고 또 당뇨가 네. 있으시다 보니까 간이 쇠도 안 되고 설탕이나 조미료를 반찬에 아이고. 아예 못 써요. 그래서 야채를 미리 물에 담궈놨다가 네. 간 슴슴하게 해서 양파랑 사과 갈아서 만들어드리고 요걸 좀 받아 적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젓갈이랑 고춧가루 넣어서 아빠랑 제가 먹어요. 제대로 담그네. 제대로 담그네. 네. 그렇게 엄마 반찬 또 가족들 반찬 그러니까. 분류해서 따로. 네. 어머니가 딸 참 잘 키우셨습니다. 19살에 이렇게 철이 꽉 들었어요. 오늘 그러게요. 친구 어머니께서 엄마처럼 보살펴주시고 또 엄마랑도 친분이 있는 친구 어머니께서 나오셨거든요. 네. 네. 지난주에 우승하는 거 지켜보면서 얼마나 애틋하셨어요? 참 감동적이었고요. 별이가 김치를 담궜다고 그랬는데 저도 사실 김치는 어려워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 저기 별이 엄마를 제가 언니라고 하는데 저기 별이가 김치를 담았대요. 그리고 또 허리가 또 저기 뭐 다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이 엄마를 막 혼내켰어요. 아니 무슨 아기를 김치를 담그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러게요. 참 안타까웠어요. 그 어머니 마음 네. 오죽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어머니를 대신해서 우리 별이 양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별이야, 너는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파이팅. 파이팅. 네. 송별이 양의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오늘 별이 양이 부를 곡은 박정식의 천년 바위입니다. 어딘가만 주
있어요. 삶은 무엇인가요? 부질없는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나. 삶은 무엇인가요? 삶은